파워뱅크 구입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뭔지 아세요? 가격, 브랜드, 배터리 소재? 물론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하지만 제일 고민하는 게 바로 용량이에요. 안녕하세요. TJ쌤입니다. 요즘 파워뱅크가 확실히 대세긴 한가 봐요. 노지 캠핑이나 차박은 말할 것도 없고 오토캠핑장에 가도 파워뱅크가 자주 눈에 띄거든요. 지금까지 저도 파워뱅크 여러가지 모델 써봤는데 이 브랜드 진짜 오래 기다렸습니다. 제가 평소에 외국, 특히 북미 오버랜딩 캠핑 영상을 즐겨보는데 그 영상들 보면 유독 자주 눈에 띄는 파워뱅크가 있었거든요. 바로 체커리. 드디어 저도 하나 갖게 됐어요. 아, 이게 뭐라고 그렇게 갖고 싶냐. 혹시 제커리 브랜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말씀드리면 누적 판매수 300만 대 글로벌 브랜드고 이 바닥에선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정식 수입된다고 하네요. 먼저 구성품 소개하기 전에 이 손잡이,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손잡이가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게 제커리 1500프로 모델이라 용량이 1500와트, 정확히는 1512와트 용량인데 무게가 17kg 정도거든요. 한 손으로 충분히 들 수 있는 무게라서 이 손잡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오렌지색 제커리 로고가 딱! 이게 뭐라고 그렇게 갖고 싶더라고요. 구성품은 220V 충전 어댑터, 차량 시거잭 충전용 12V 케이블, 태양광 패널까지 3가지 방식으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태양광 패널도 이따 소개해드릴 건데 딱 제 취향이었어요. 너무 크고 무거운 태양광 패널이 부담되셨던 분들 꼭 참고하세요. 제커리 1500프로 파워뱅크 본체입니다. 위에는 접이식 손잡이, 좌우로는 냉각 팬이 있고 출력 포트도 전면에 다 있어서 사용할 때 편하더라고요. 왼쪽부터 보시면 LED 라이트랑 스위치. USB 포트는 총 4개, A타입 2개, 100W 고속 충전 C타입 2개, USB 출력 버튼 있고요. 중앙 LCD 창에도 제커리 고유의 오렌지색 충전량 표기가 잘 보이고요. 화면 왼쪽은 충전 시 입력 와트수랑 잔여 충전 시간 표기가 되고요. 급속 충전되는 제품이라 완충까지 1.8시간, 2시간이 채 안 걸립니다. 오른쪽은 현재 사용되는 출력 와트수, 사용 가능한 잔여 시간 표기되고요. DC 출력 버튼이랑 시거잭 출력 포트가 있습니다. 220V AC 출력 포트 2개 있고요. 그 옆에 AC 출력 버튼이 있습니다. AC 출력 버튼 누르면 인버터가 작동되니까 사용 안 할 땐 꺼두는 게 좋겠죠. LCD 창에 대해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아주 직관적이에요. 일단 제거리 특유 오렌지색 표기라 눈에 확 띄고 220V 충전 표시, 시거잭 충전 표시 각각 뜨고요. 태양광 패널 꽂으면 역시 표시가 뜨고 전력이 약해지면 저전력 모드 표시 뜨고요. 그리고 지금은 안 보이는데 과열 표시, 온도 저하 표시, 에러 코드가 뜨니까 평소엔 아무 표시도 안 뜨는 게 정상인 거고요. 에러 코드가 뜨면 상황별로 대처하기도 좀 더 쉬울 것 같았어요. 과열 표시, 온도 저하 표시 등이 뜬다고 했는데 여기서 잠깐 파워뱅크 배터리 소재에 대해 얘기하자면요. 요즘 인산철 파워배터리가 좋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정확하게는 인산철과 리튬이온 배터리 모두 장단점이 있다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인산철은 배터리가 안정적인 게 장점, 무거운 게 단점이고 리튬이온은 가벼운 게 장점,
그래서 핸드폰도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는데요. 단점이 발열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과열이나 심지어 화재도 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막연히 인산철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요즘 파워뱅크들은 예전 제품들과 달라서 배터리 과열에 대비한 장치들이 많이 보완됐다는 겁니다. 제커리 파워뱅크만 해도 내부에 온도 센서가 4개가 있고 고온, 과충전, 과방전, 과부하, 과전류 보호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어서 과열 관련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괜히 누적 판매 300만 대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공식 판매가 되는 제품이라 당연히 KC 안전인증 받은 제품이고요. 자, 이게 그 문제의 태양광 패널입니다. 100W 용량 미니 태양광 패널인데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아쉽게도 오늘 날이 흐리고 그늘이라 필드 테스트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집에 200W, 360W짜리 태양광 패널이 두 개 있는데요. 사용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예요. 게다가 가지고 나가도 해가 쨍쨍한 날 아닌 이상 충전량은 100W 전후일 때가 많거든요.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고 파워뱅크의 부족한 전력 부분만 조금 채워주는 데는 제커리 태양광 패널이 활용성이 진짜 좋다고 봅니다. 뒤쪽 보시면 220V AC 충전 콘센트가 있고 그 옆에 태양광 패널 입력 포트가 두 개 있어요. 솔직히 이 파워뱅크랑 패널 둘 중 하나만 추천하라면 저는 태양광 패널을 먼저 추천하고 싶을 정도예요. 이렇게 두 개 가지고 다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만 혹은 두 개 설치하면 딱 좋은 구성 같고요. 참고로 패널 두 개로 충전하면 12시간이면 완충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커리 1500% 파워뱅크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이 제품을 추천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파워뱅크 구입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뭔지 아세요? 가격? 브랜드? 배터리 소재? 물론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하지만 제일 고민하는 게 바로 용량이에요. 도대체 어느 정도 용량을 사야 적당한가? 물론 용량이 클수록 좋긴 하지만 용량이 커지면 가격도 비싸지고 크고 무거워지잖아요. 적절한 크기, 무게에 적당한 용량은 과연 몇 와트인가? 사실 사람마다 사용하는 장비도 다르고 캠핑 스타일도 달라서 정답은 없지만 2년 동안 다양한 용량의 파워뱅크를 사용해본 제 경험에 비추면 가격, 크기나 무게, 최소 1박 이상 캠핑에 필요한 최소 용량 등을 종합해서 가장 적절한 용량이 1500W 전후라고 봐요. 지금까지 적게는 700W, 많게는 3000W까지 여러가지 제품 써봤는데 1박 캠핑 기준 700W는 소형 냉장고를 돌리거나 하룻밤 전기 매트 정도, 1000W도 사실 700W랑 큰 차이는 없었는데 겨울에 노지에서 1박 등유 팬히터 돌리면서 잘 때 전기 매트 켜니까 살짝 모자라더라고요. 1300W 역시 팬히터에 잘 때까지 전기 매트 사용하면 조금 아껴 써야 되는 정도였어요. 물론 용량만 따지면 2000W가 더 좋죠. 더 좋은데 자주 들고 나가기엔 무게가 살짝 부담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손잡이가 더 반가운 거예요. 개인적으로 1500W가 활용성 면에서 딱 좋다. 너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다. 거기에 이 100W 태양광 패널 한두 개면 더 완벽하고요. 지금까지 제커리 파워뱅크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곧 추석인데 오는 9월 30일까지 추석맞이 할인 이벤트도 있다고 합니다. 제커리 파워뱅크 할인이라고 하니까 파워뱅크 고민하셨던 분들 이번 기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TJ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